안녕하세요. 원리샘 5, 6세 단계 집에서 활용을 돕기 위해서 해설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5, 6세 단계의 흐름을 먼저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집에서 하실 때 문제만 풀리시지 말고, 아, 이게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구나 이런 부분을 이해하신다면 훨씬 더 학습이 효율적으로 될수 있겠죠. 흐름을 한번 보시면 2권까지는 선긋기, 색칠하기, 붙임딱지 붙이기, 요런 글씨를 쓰지 않아도 되는 학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에서 5까지의 수, 10까지의 수를 두권 동안 배울 때는 붙임딱지 붙이고 연필을 들더라도 선 그리고 간단하게 색칠하는 정도로 학습을 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 3권부터는 수쓰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를 쓰면서 앞에서 했던 순서대로 세기, 거꾸로 세기를 하게 되고요. 이 순서대로 세기, 거꾸로 세기는 덧셈뺄셈의 기본이 되는 활동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을 더 정교하게 연습하는 게 6, 7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권에서는 덧셈의 이해, 덧셈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모아서 센다, 그리고 더해서 센다. 무언가 더해진 거예요. 원래 있던 거에서 무엇인가 더해진 거예요. 그리고 많게 센다. 많게 세는 건 책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다섯 개가 있을 때 하나를 더 세어보자, 많게 세어보자 하면 하나를 더 그리고 다시 세면 다섯 개보다 하나가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덧셈을 이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뺄셈의 이해. 뺄셈의 이해는 빼어서 센다, 몇을 뺀다, 사라졌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고요. 차이를 센다. 다섯 개가 있고 세 개가 있고의 차이를 센다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많게 세기와 반대로 적게 센다. 다섯 개가 있는데 하나를 X표하고 적게 세어보자. 이런 식으로 뺄셈의 개념을 만들어 주고요. 6권에서는 다양하게 크기를 비교하고 수세기를 좀 다양화해서 뭐 5부터 세어보자 이렇게 구조적인 수세기를 하게 됩니다. 이 5, 6세 단계를 풀리실 때는 반복해서 연습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어떤 개념을 익혀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더하기 빼기라는 기호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5, 6세 단계를 만들 때 의도했던 것은 덧셈의 개념, 덧셈의 상황, 이런 것들을 알게 하자였어요. 구체적인 페이지 몇 페이지를 보여드리면서 짧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2권인데 1, 2권을 통틀어서 5까지의 수, 10까지의 수를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어떤 식인지 한번 보면 수 붙임딱지를 붙이세요 되어 있어요. 1에서부터 2, 3, 4, 5 붙일 수 있는 수 붙임딱지가 주어져 있고 엘리베이터라는 상황을 줍니다. 다음에 점점 올라간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여기 그림도 보면 그런 이미지의 그림을 꾸며놓고 붙임딱지를 붙이면서 수의 순서를 익히도록 한 거예요. 이게 1권과 2권의 아까 말씀드린 학습 목표의 예시 페이지로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3권으로 가면 이렇게 세는데 앞에와는 다르게 이렇게 직접 쓰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1, 2 해서 이렇게 2를 이렇게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쓰면서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누군가는 이렇게 잘못 썼어요.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특히 3을 이렇게 옆으로 뒤집어서 쓰는 아이들은 정말 정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를 쓰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쓴건 잘못 쓴 거야. 한번 뭐가 잘못 쓰게 된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고치게 하는 과정도 수쓰기라는 학습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이런 페이지를 집어넣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앞에 1, 2권 했던 것과 같이 수를 세면서 쓰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다음 책에 이제 모아세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덧셈의 이해예요. 모아서 이쪽에 있는 그림과 이쪽에 있는 그림을 모두 세어봐. 이런 거죠. 그게 덧셈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넘어가고 나면 상상하여 모아세기 이런 것들도 좀 재미있게 할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 두 개와 여기에 두 개를 몇 개가 될까 하는 건 그냥 지금은 셀수 있죠, 그죠? 근데 뭘 상상하여 세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두 손에는 사탕이 각각 몇개 있나요? 한 개, 하나, 둘, 셋, 세개한 다음에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게 돼요. 페이지가 넘어가면 보이지 않아요. 몇 개였을까요? 상상하여 생각하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꼽거나 아니면 구체물을 상상하면서 세는 것이 추상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게 바로 앞 페이지를 보지 않고 상상해서
4개가 되는 걸 한번 알아보는 과정.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앞 페이지에서 그림을 보지 않고 상상하여 세도록 지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차이예요. 이게 이제 뺄셈에서 빼어세기가 앞에 나왔을 거고 이렇게 1대1 대응을 하면서 남은 차이가 하나, 둘이다. 그래서 이게 두 개 차이다. 이렇게 차에 대한 개념을 익히는 거. 더하기 빼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로 굳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뒤에 배우면서 다시 하게 되니까 여기에서는 그런 상황에 맞게 세고 셈을 해서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반복시켜서 연습한다 생각하시지 말고 잘 안 되면 생활 속에서 연습을 시키려고 하세요. 자, 이런 것들도 구체물을 통해서 실제로 똑같은 것끼리 이렇게 묶어보고. 그래서 여기 소재들이 잘 보시면 이렇게 짝지을 수 있는 소재들로 해놨어요. 여기에는 이제 보면 비슷한 건데 어떤 페이지에는 서로 짝이 되는 소재로 되어 있어요. 뭐 숟가락과 포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짝지어 놓고 남은 것들을 세면 뭐가 몇 개 많다, 이런 식의 개념들을 아이들과 꼭 지면상이 아니라 활동으로도 해볼 수 있는. 아, 여기 바로 나오네요. 자, 연필과 지우개라든가 치약과 칫솔이라든가 이렇게 짝지으면 칫솔이 세 개 많아,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6권으로 넘어가면 6권에서는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림을 주고 한다던가 아니면 여기에 수의 크기를 2층에 사는 것과 4층에 사는 것 중에 누가 더 높이 살까? 어떤 동물이 더 높이 살지? 어떤 동물이 더 낮은 데 살지? 이런 식의 이제 높낮이로서 비교하게 하거나 부피로서 비교하게 하거나 이런 양으로 다양하게 비교하면서 수의 크기를 알아가는 과정. 그 다음에 각 호에는 사고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고력도 어떤 부분은 어렵다는 학부모님들이 있으세요. 반면에는 어떤 학생 뭐 전체적으로 재미있게 했다는 아이도 있고. 아이들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고력 한 페이지만 제가 예로 보여드리는데 공부를 시키시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붙임딱지를 바로 붙이기보다는 종이를 준비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제일 위에 있는 거, 그 밑에 있는 거, 제일 아래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활동으로서 판단하게 하고 그리고 풀리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때 안 되면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를 막 학습해서 되게 한다 하기보다는 접어놨다가 그 부분은 지나서 한번 시키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나이의 학습은 반복해서 잘하게 한다보다는 이해하고 경험해 본다라고 학습 목표를 정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부분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활동으로 해볼 수도 있지만 활동으로조차 해볼 수 없다라고 하면 접어놨다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 부분만 한번 해보던가 생활 속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찾던가 해서 가볍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반복 학습하면서 확실하게 익히자 할 때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연산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충분히 앞으로 많이 반복할 거기 때문에 아, 우리 아이는 이런 부분을 잘 몰라,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공부하도록 하세요. 네, 이상이었습니다.